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미국의 일부 주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 주지사의 말말말 함께 만나보시면요. 자, 뉴욕은 마스크 맨데이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안을 해제합니다. 이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So, New Yorkers, 뉴욕 시민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일 만료되는 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안을 연장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한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고문님과 앵커님 통해서 들어보시죠. 자, 미국 뉴욕에서 이제 마스크 야외에서 쓰지 않겠습니다. 실내도 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프랑스 쪽에서도 이제 오픈할 수 있다. 3월 말에서 4월 초는 오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70%, 74%까지의 오미크론 뭐 확대율이 있다가 이게 40%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꺾이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하는 부분들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뉴욕이. 근데 뉴욕이 2월 1일까지 해서 그다음 이후에는 해제합니다 그랬더니 뉴욕 대법원에서 안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금지를 시켰어요. 네네. 왜 그랬냐면 이런 거는 주지사의 권한이 아니라 주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한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자, 이러면 뉴욕주가 굉장히 활발하게 다시 한번 경제 회복의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지금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다른 의견을 좀 갖고 있다고, 일단 개인적 의견을 표명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이제는 코로나 오미크론을 독감 수준으로 대응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펠로톤의 CEO가 바뀝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빌 밀러는 이 펠로톤의 매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현재 펠로톤이 Massive Restructuring, 대규모 구조 조정 중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면서 하지만 새로운 CEO 내정자인 메카시의 경험들, 스포티파이와 넷플릭스에서의 경험들에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임 내정자인 이 메카시가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에서 CFO를 맡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일까요? 고문님 알려주세요. 자, 다음 이야기는 이 빌 밀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오늘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CNBC에 출연을 해서. 근데 요 중에 뭐 스포티파이와 넷플릭스에 보여준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펠로톤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주시네요. 이게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거 뭐 괜찮은 장사겠구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이거 확정된 게 아닙니다. 네. 자, 1번. 아마존하고 나이키가 지금 사겠다 그랬는데 접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두 번째. 지금 이번에 구조조정이 2,800명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사회도 재정비하겠다 그랬습니다. 팔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러면요. 이사회를 다시 재정비한다는 자체가. 근데 이사회 지금 의장이 누구냐면은 CEO였던 존 폴리가 내려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좀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진짜 팔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야? 이 네. 지금 돼 있거든요. 사실 2019년 9월 달에 상장한 이후에 회사가 500억 달러까지 갔고 지금은 이제 80억 달러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어떠한 재건책을 마련해 서 CFO가 지금 들어오는데 CFO라는 그런 어떤 전문 영역은 회사를 아주 효과 효율적으로 그쵸. 하는 거지 발전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펠로톤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그저께 다 굉장히 좋은 펠로톤의 그런 어떤 방향성에 네네.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은 펠로톤에 대해서 지금 빅 퀘스천 마크들이 붙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펠로톤 과연 실제로 아마존, 애플, 나이키가 인수를 할 것인지 이런 접촉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은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M&A 때문에 들어가시는 것은 조금 지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최근 반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3만 8천 달러에 불과하다. 바로 JP모건에서 내놓은 보고서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의 fair value, 합리적인 가치는요. 금대 비트코인의 변동성 비율을 4배로 봤을 때 현재 가격보다 낮은 3만 8천 달러입니다. 라고 보고서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비트코인 이야기까지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여러 셀럽들과 함께 다시 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최근에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비트코인 네. 이야기입니다. 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네. 사실 비트코인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북경올림픽에서 CBDC였거든요. 네. CBDC에 대해서 지금 뭐 아무런 얘기 없어요. 별로 말이 없습니다. 예, 무슨 중국 그 판정 시비만 있는 거지. 네. 그렇다면 지금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은 그냥 기술적인 반등 아니겠느냐 등등을 봐서 비트코인 조금 더 보셔야 되고요. 비트코인은 사실 내일 나올 CPI의 숫자에 의해서 한번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하고 지금 나스닥 기술자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뭐 내일 뭐 이상하게 소비자 물가 잘 뭐 시장에 기대 안 맞게 나오면요. 금리 인상 7번, 8번 가면요. 비트코인 3만 8천 불 이거 못 지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 역시 비트코인도 내일, 일단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것에 따라서 모든 가격과 금리와 이런 것들이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고문님. 내일 아침에도 또 좋은 이야기와 네. 해안을 좀 주시기 네.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신 무장해갖고 오겠습니다. 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